지금 뭔 짓인지 모르겠네. 씨발. 아, 제가 떴습니다. 지금 떴어. 벌써 나 떴어. 지금 끝났어 이미. 오케이, 스타트 하세요. 누가 먼저 크크 와다리를 볼 것인지. 어우, 근데 진케 기존에 낀 거에다 하는 게 좀 오, 클래스 있네. 형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. 지금 뜰 것 같아. 지금 느낌이 있어. 형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. 지금 뭐 꿈을 다 잃었어 지금. 그러면 산전수로 바뀔 거 가지고. 진케의 꿈을 갖고 400억 더 쓰자. 아, 400억 더 쓰자고요? 형, 저 죽는 꼴 보고 싶어요. 200억만 더 쓸까요, 형? 야, 500억으로 날먹하려고 하다가 큰 거 다친다, 이. 200억만 더 할까요? 형, 고진감네, 고진감네. 지금 이제 마지막에 뜨거든.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, 이제. 어. 쪽지 주세요. 근데 뜬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, 쪽지 주세요. 방송에서 깜짝으로 공개하게. 형, 봐보세요. 봐, 제발. 안 돼! 형, 봐줘, 빨리. 오케이. 빨리 봐줘, 빨리. 제발. 제발. 제발, 끝, 제발, 씨발. 제발. 과연? 뭐야? 와, 씨발! 왜? 와! 뭐야? 와, 씨발! 왜? 와! 날 먹힌대.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? 와. 호호조아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나 지금 끝났나 그래. 이제 진케가 펑이급 장갑이라고 놀리겠네. 아 형 이게 무슨 일이야? 아 200억 도와주고 괜히 했어 씨발! 왜 도와주고 있지? 아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. 여러분들 너무 예쁘다 씨발. 뒷매로 크크크 띄운 거 해명해 야발. 너무 예쁘다 씨발. 팡영 방송과 같이 가지려고 간 건데 진짜 뜰지 몰랐어. 혹시 에디 크리에이터나요? 이게 지금 내가 매수 얼마 썼냐면은 750억 썼어요. 750억. 야, 나 이거 크크크 통장 고지고대로 이제 집 살 때 돈 아끼는 거야. 여러분들 이제 루나 1이라고 불러주세요. 이제 진짜 다시 루나 1이 진짜 복귀했어. 춘자 한번 반응 한번 보고 싶어서 기다려봐. 와. 황희급 장갑 축하드립니다. 와 진짜 떴네. 와 진케. 아 좋다 진짜. 진케 운빨 진짜 미쳤다 진짜. 너무 좋은데. 아니 이게 황영 표정이 존나 뒤지게 웃겨요. 유진님 슈퍼 채팅 10만원 감사합니다. 아 유진님 고맙습니다. 진케급 크크크 황이오급 크크시. 황영 방송에서 하는 거야? 야 뭐야? 야 대박이다. 뭐야? 야 38 카르시온 뭐야 진짜? 용준 나님 슈퍼채팅 1000원. 야 크크크가 이게 하나봐. 야 씨. 야 진케 형도 스펙업의 기운이 쏠리네 지금. 말이 안 되는 거거든. 뭐야? 직접 돌렸네? 낀 거에다가 낀 거에다 돌렸네? 야 뭐야? 야 낀 거에다 돌렸어. 야 이러면 바로 환상 그냥 오르네. 그러니까. 야 씨 이게... 환상 존나 올랐겠다. 와 뭐야? 이거는 진짜 과감한 누나 게. 누나 1위만 남았냐? 세핑이 하는 게 맞아 원래는. 소신 발언. 뚜기님 큐브 실력은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동정녀님 슈퍼 채팅 10,000원 감사합니다. 아. 시 1,111발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아 동정녀님 안녕하세요. 아 동정녀님 아 이거 참. 고딩님 슈퍼 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나 크크크 왜 샀어? 야야 너가 크크크 띄웠다고 한 뒤로. 아 고딩님 안녕하세요. 샵 일어나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 뭐야 일어나님. 낮에 크크크 직작 왜 하냐고 바보냐고 놀렸던 사람입니다. 죄송합니다. 당신이 옳았네요. 이게 맞지. 야 크크크는 쿠루미님 같은 훌륭한 분 해야 되는데 웬 뭔 소리가. 나는 왜 안 주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. 여러분들 조만간 글자형 길드마스터 접수하러 가겠습니다. 와 야야 나 환산반 씨발. 와 나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냐. 아 매니저 또 잠깐만 내가 로고 나오나 했다. 아니 잠깐만
아 진키 어서 오고. 형 걱정돼서 왔어요. 어 뭐야? 어 잠깐만. 킥킥킥 오라니 보셨습니까? 출당. 아 리액션 뭐야? 야. 그래서 환산이 몇이신가요? 근데 팡형이 여러분들 진짜 나 엄청 많이 도와줬어. 알게 모르게 팡형이 저 진짜 많이 도와줘가지고. 근데 형을 저렇게 놀리냐고? 여러분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. 대충 크크크가 23성 다시 버먹는다는 말. 여러분 와, 아, 고더니 형 나왔네. 고더니 형 이제 안 왔냐 이 새끼. 코인 했으면 코인 부자. 와 고더니 형 나왔네. 날린 겁니. 야 크로민 어? 저 장갑도 시청자분들이 조금씩 지원한 걸로 시작된 건데 좀 낭만 있네요. 어 그러니까요. 맞아요. 이게 제가 다른 장갑으로 안 바꾸고 이게 이거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받은 거로 그냥 질렀거든요. 근데 이렇게 떴잖아. 결국 시청자분들 지분까지 같이 다 돼 있는 장갑이야. 걔 진짜 미친 낭만 장갑이지. 맞아. 아 매소 300 다 썼는데 너무 기분 좋아. 뭐 쓰는 것 말고 그냥 전 제메이. 야 여기 지금 여기 동정녀님 클로즈업 한번 해드릴게 지금. 아빠 나빵. 우리 이제 진짜 몇 등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? 자 이제 내가 몇 등을 할 수 있는지. 지금 현재 내가 10등이야 일단 두 단계는 올라가. 이러면 두 단계 8등에서 이제 초이님이 올라와. RT님이 올라와 10등. 세기님이 올라와 11등. 꾸장님이 올라와 12등. 뭐지? 징케야 춘자방제가 좀 건방지다. 내가 징케 팡이를 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크크크다 크크크 너도 못 딴다 라고 해줘야 할 것 같은데. 아 진짜요? 한번 해줄까? 오케이 기다려봐. 방제 수정해주세요. 아이 징케 또 티뱅이하러 왔어. 아 징케 저 개 그냥 너 아니 축하를 해주면 축하를 그냥 받으면 되지. 또 진짜 티뱅이하러 왔네 저거. 어? 아니 왜 인성이 왜 저래 대체. 오 진짜 개빡치네 진짜. 징케 제발 에디 크 힘 띄우는데 8천만 원 썼으면 좋겠다. 아 징케 제발 그 돈의 속삭임 52번 팡이 이제 징케급이라고 말 못하겠노 키키. 네 진심으로 물준이 한번 구경 가자. 아 잠깐만. 아 물준님이요. 물준님도 들었어 보니까. 아 잠깐만 나 도망 중인데. 어 도망쳐. 물준이 크크크 뛰어야지 고스펙이지 이거는. 솔직히 아예 걱정 안 했는데 크크 뛰고 내 딸까봐 걱정 중입니다 지금. 아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. 아 이거 어떻게 뜨냐 근데 이게 750억? 와. 자 이제 여러분들 준비합시다. 무릉도자 바로 한번 깨볼까요? 원 트클 렛츠고 가자.